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수표가 가지는 모드, 예, 수표는 두 가지 모드를 가진다고 그랬죠. 하나는 숫자 모드, 그리고 또 하나는 1급 점자 모드, 이두 가지를 가지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는 숫자 모드가 가지는 첫 번째 모드인 예, 이 숫자 모드에 대해서 네,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8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이게 그 숫자 모드에서 이제 계속 그 숫자 모드가 살아있는 거. 요거는 뭐, 마침표, 또 쉼표, 또 단순 숫자 분수기호, 또줄 연결표, 또 숫자 빈칸. 뭐, 요런 것들은 그, 저, 수표 모드가 계속 유지된다 그랬죠. 하지만은 수표 모드를 종료시키는 그런 것이 이번에 가지는 내용입니다. 자, 봅시다. 하지만 빈칸을 포함한 그 밖의 기호인 하이픈이나 대시, 빗금, 콜론, 글자체 표 등에 의해서는 숫자 모드의 효력이 종료된다. 자, 숫자 모드가 종료되는 것들은 자, 우선 빈칸. 그죠? 자, 그 다음에 하이픈이 왔을 때도 숫자 모두 정지, 대시도 정지, 빗금 정지, 콜론이나 세미콜론 다 정지죠? 그 다음에 글자체 표다 숫자 모드의 기능이 정지된다. 자, 숫자 모드의 효력이 끝난다는 것은 수표를 그 부호 다음에는 다시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효력이 유지된다는 것은 그맨 처음에 쓴 수표의 효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기호 다음에는 안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첫 번째 거 봅시다. 1 하이픈 2죠. 자, 하이픈은 숫자 모드를 종료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이픈 다음에 나오는 2 앞에는 수표를 해줘야 되죠. 자, 그다음 거2.5 하이픈 5. 자, 2.5. 자, 2.5 이 마침표죠. 2와 5 사이. 이 마침표는 숫자 모드 효력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5 앞에는 수표가 필요 없죠. 하지만은 하이픈 다음에 나오는 5. 여기는 하이픈은 숫자 모드를 종료하기 때문에 수표를 5를 붙여줘야 되죠. 그 다음에 2 하이픈 2분의 1 봅시다. 자, 2 하이픈 2분의 1. 자, 여기서 2 하이픈. 하이픈은 2에 쓴 숫자 모드가 정지가 됐기 때문에 2분의 1할때 수표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또 2분의 1 상태에서는, 자, 1하고 단순 숫자 분수기호하고 2 쓰죠. 근데 이 단순 숫자 분수기호는 숫자 모드의 효력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분모 2 앞에는 수표를 붙이지 않는다는 것.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그 다음에 8 하이픈 0으로 캡이죠. CAB. 자, 8 하이픈 CAB. 자, 여기서는 이8 다음에 이 하이픈은 숫자 모드를 정지시키죠. 정지시키기 때문에 이 CAB, 이거는 그대로 CAB 쓰면 되죠. 만약에 이게 정지가 되지 않는다면 C는 3으로 보일 수가 있죠. 그럼 312 이렇게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하이픈은 숫자 모드를 정지하기 때문에 예, 정지시킵니다. 예. 따라서 여기서는 이게 312가 아니라 그냥 영어로 CAB 이게 된다라는 것. 그것도 알아두시면 되죠. 그리고 또 여기서는 그 CAB 앞에 1급 점자 기호표를 해줄 필요가 없죠. 예, 요게 뭐 C 여기 3이 아니라 숫자다라는 의미로 여기서는 1급 점자 기호표가 필요 없습니다. 왜? 하이픈. 이 하이픈은 8의 숫자 모드를 정지시켜 버렸죠.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이게 C가 3이 아니라는 의미의 1급 점자 기호표가 필요 없죠. 그래서 이제 시험 같은 데서 이렇게 내죠. 이 C 앞에다가 예, 그 앞에다가 1급 점자 기호표를 탁 붙여 놓죠. 예, 그러면 이거는 1급 점자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불필요하게 1급 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거를 제거를 해야 되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 49번 슬라이드 열어 주십시오. 자, 이거는 3-5죠. 자, 3-5. 자, 여기서도 대시는 숫자 모드를 정지시키기 때문에 5 앞에 수표를
해주어야 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7 빼기 5죠. 자, 여러분, 영어에서 이 연산기호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정확하게 아셔야 되죠. 5점이 기준이죠. 5점에서 2, 3, 5 하면 더하기죠. 또 5점에 3, 6 그럼 빼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5점에 2, 3, 6 2, 3, 6 하면은 곱하기죠. 예. 5점에 2, 3, 5 하면은 2, 3, 5 하면 더하기지만은 2, 3, 6 하면 곱하기입니다. 그 다음에 5점에 3, 4 하게 되면은 나누기죠. 예, 나누기. 자, 그래서 5 빼기, 아니, 7 빼기 5죠. 그러면 이거 빼기 역시 숫자 모두를 정지시키기 때문에 5 앞에 수표를 해준다. 그 다음에 3 슬래시 5. 자, 이 슬래시 역시도 숫자 모두를 정지시켜버리죠. 따라서 슬래시 다음에 나오는 5 앞에 역시 수표를 해주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10 콜론 30. 자, 뭐 10시 30분 할때 이렇게 쓰죠. 자, 이 콜론 역시도 숫자 모두를 정지시키기 때문에 30 앞에 수표를 해줘야 된다. 자, 요거 국어점자와는 전혀 다르죠. 국어점자에서는 콜론 다음에 이거 수표 안 하죠. 하지만 영어는 한다라는 것, 요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50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뭐냐면 7하고 그 다음 소괄호 속에 2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72일 것 같은데, 그렇죠? 예, 72인데 2를 소괄호로 묶였을 때, 자, 이럴 때2 앞에 수표를 쓰느냐 안 쓰느냐. 자, 7과 2 사이에 뭐가 들어갔죠? 소괄호가 들어갔죠. 이렇게 되게 되면 숫자 모두가 정지하기 때문에 2 앞에도 수표를 다시 써줘야 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 속에 5 다음에 대괄호 속에 소문자 B가 돼 있죠. 소문자 B. 예, 5 다음에 대괄호 속에 B. 자, 이럴 때요. 자, 우선 이 대괄호 역시도 숫자 모두를 정지시켜 버렸죠. 예, 정지시키기 때문에 그냥 B. 굳이 여기에 7점자 기호표가 필요가 없죠. 7점자 기호표가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2가 아니라 B다라는 굳이 7점자 기호표가 필요 없다는 그 이유는 앞에 대문자 기, 아니 저 대괄호 기호. 이거는 숫자 모두를 정지시켜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7점자 기호표도 필요 없고 그냥 1, 2점만 쓰면 이거는 B가 되는 거지. 뭐 이거를 뭐 2로 볼 리도 없고. 그렇죠? 만약 여기서 2를 쓴다면 또 수표를 해 줘야 되죠.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그 다음에는 4567이죠. 자, 4567인데, 여기서는 5와 6이 밑줄 채로 되어 있습니다. 4567에서 5와 6이 밑줄 채로 되어 있죠. 자, 밑줄 채로 되어 있다면, 밑줄 채 기호표가 들어가야죠. 자, 4 다음에 밑줄 채 5, 6, 5, 6이 두 개니까, 밑줄 채 단어표가 들어가야 되죠. 4, 5, 6에 2점. 그죠? 4, 5, 6, 2점에서, 만약에 5 하나였다면은, 그 밑줄 채 기호표만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는 5, 6, 두 개의 숫자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밑줄 채 단어표, 4, 5, 6에 2점하고, 5, 6을 써야 되는데, 자, 이 밑줄 채 역시도 숫자 모두의 기능을, 효력을 정지시키기 때문에, 5, 6을 쓸때 다시 수표를 해줘야 되죠. 수표하고 5, 6 써야 되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밑줄 채가 끝났기 때문에, 밑줄 채 종료표인 456에 6점, 아니, 456에 3점. 그렇죠? 456에 3점을 찍어서 종료한 다음에, 그 다음 마지막 7. 이거 역시도 앞에 숫자 모두가 이거, 밑줄 채 종료표로 인해서 효력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수표 쓰고 7. 예, 요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수표 4 쓰고, 밑줄 채 단어표 쓰고, 다시 수표 56. 그다음 밑줄 채 종료표 쓰고 다시 수표하고 7 이렇게 해서 4567 그렇게 쓴다라는 것 요거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7.9. 자, 27.9인데 이것도 원래는 다른 기호가 없을 때는 27.9할때9 앞에 수표가 필요 없죠. 왜?
마침표는 숫자 모두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수표 없이도 구가 되죠. 하지만은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저기 마침표 이거 뭐뭐 점이 소수점 여기에 밑줄체 기호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소수점이 밑줄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적을 때는 밑줄체 기호표 4, 5, 6에 2, 3점을 찍죠. 자, 그래서 이저 소수점 앞에 4, 5, 6이 2, 3점을 찍는 순간 27할때 숫자 모두가 정지가 됩니다. 따라서 점 다음에 나오는 9에도 수표를 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소수점 다음에 뭐 수표가 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없는데 그러나 그 앞에 숫자 모두를 종료시키는 여기서는 밑줄체 기호표가 나오는 바람에 소수점 다음이지만은 또 수표하고서 9를 쓴다라는 것. 요거 잘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러분들 차근차근 잘 곱씹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확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하고 오늘은 이 수표와 가지는 숫자 모두, 이 숫자 모두가 언제 효력이 사느냐, 죽느냐, 요것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숫자와 가지는 두 번째 모두, 일거점자 모두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